국가직 면접에 대비해서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준비해봤는데요. 적극행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사례도 알고 계실까요? 우선순위가 되는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면접 우수메이커 김소영입니다. 오늘은요, 2023년 국가직 면접에 대비해서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1분간의 카운트다운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제가 모범 답안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우선 본격적으로 실전 훈련을 하기 전에 2023년 국가직 9급 면접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5분 발표 과제를 10분간 작성을 합니다. 이후에는 경험 상황 과제를 20분 동안 작성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개별 면접을 3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개별 면접에는요, 여러분들이 앞서 작성했던 5분 발표를 하고, 그리고 5분 발표에 대한 과제를 5분 동안 후속 질문 받게 되고요. 그리고 경험 상황 과제에 대한 후속 질문을 경험형, 상황형 이렇게 순차대로 20분간 면접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전 훈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분께서 5분 발표 때 적극행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적극행정 유형에는 관행혁신, 협업조정, 적극개선, 적극해석, 선제대응이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해석하고 맞춤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분께서 적극행정 개념 그리고 유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평정 요소의 공직 적격성을 확인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 적극행정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그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서 개념 그리고 유형, 더 나아가서 사례까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분께서 개념을 참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혹시 지원한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도 알고 계실까요? 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전화가입자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신원조회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이 과정에서 문서를 수기로 송수신해야 해서 통상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와 협업하여 이 전화가입자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디지털 방식의 QR코드를 이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모든 과정에 단 하루 걸릴 정도로 획기적으로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네, 해당 질문도 역시나 공직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인데요. 지원자가 단순히 개념만 익히고 있는지 혹은 깊이 있는 이해도까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례를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험생분들이 준비하실 때는요. 지식 개념뿐만 아니라 사례 그리고 국민에게 미칠 효과 더 나아가서 적극행정의 한계점 개선 방안까지 준비하시면 이런 후속 질문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원자분 직무 지원 동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업 상담직 공무원을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 과목 중 직업정보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팀 과제로 직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진로 상담과 관련된 직업훈련 등을 찾는 도중 워크넷, HRD넷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흥미가 생겨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지인이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제도에 참여했고 상담을 통해 직업을 찾고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점 변화해가는 지인을 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제도에 관심이 생겼고 이 제도를 통해 저도 누군가의 취업을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상담직 공무원이 되어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다짐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해당 질문은요, 이 직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 평정요소 나에 해당이 됩니다. 평정요소 나는 직무 전문성과 그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인데요. 지원자가 직업 상담직에 단순히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관련 경험과 사례를 같이 준비하시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원자분께서 국민 취업 제도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는데 혹시 해당 제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취업 전에는 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취업 이후의 관리가 조금 미비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취업 성공 후 직장에서 일할 때 대인관계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취업 후 관리가 미비하다면 조기 퇴직 등으로 구직 과정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업 성공 이후에도 직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해당 질문도 역시나 직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인데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직무적인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분이 대답을 해주실 때 국민 취업 제도의 사후 관리적인 부분을 좀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답변에 좀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찾을 때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실무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형 과제문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익공무요원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지원자분께서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실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결안 중 공익근무요원의 경제적 사항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어긴 것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참작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공익근무요원의 생계곤란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작 사유의 경우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드는 사례가 될 수 있어 무조건적인 처벌보단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원자분께서 규정은 준수하되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태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적으로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예외 상황까지 생각을 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면접 실전 훈련 어떠셨어요? 이 시간 내에 잘 답변하셨나요? 사실 1분이라는 시간 내에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적절한 답변 소재를 이야기하는 일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요, 저의 밀착 관리와 조별 스터디 관리를 통해서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는 면접 캠프에 꼭 참여해 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자, 여기 상단 위에요. 링크 하나 나와 있죠? 여기 카드를 눌러주시면요. 더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스메이커 김소영이었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